다음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46억 원을 빼돌렸던 직원이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최씨의 사진이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고급 리조트. 반팔 차림에 큰 진가방을 들 남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지난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벌이고 달아났던 46살 최모 씨입니다. 이민청에서 셨어요왜 왔는지 아셨죠? 집에 가실 때됐 이제. <laughs> 최 씨는 재정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46억 2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꾸는 방식으로 돈을 빼냈습니다. 처음에는 1천 원을 보냈고. 이후 점점 금액을 늘려가 도주 직전에는 한 번에 41억 여원을 이체했습니다. 공단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최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필리핀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에 나섰지만 섬이 많은 필리핀 특성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최씨의 현지인 여자친구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게 결정적 단서가 됐습니다. 또 가상화폐거래소 접속 기록을 확인해 마닐라에 있는 리조트를 특정한 뒤 최씨를 체포했습니다. 구체적인 거소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탁 배달원, 음식 배달원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실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 공단이 회수한 돈은 7억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 대로 채권 하수 조치 등 횡령액 환수에 만전을 기해 경찰은 필리핀 이민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최씨를 국내로 송환할 계획입니다. SBS 사공성근입니다.